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 골든 11. 자, 이제 3차 테스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는 어떤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23명이 뽑히고요. 2박 3일 동안 합숙 훈련을 통해서 11명의 선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단 한 번이라도 훈련받는 게 꿈인 유소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곳에서 2박 3일이나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정말 여기 모인 모든 44명의 선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발표하기 전에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한 우리 44인의 멤버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으세요. 박수 추긴도 없어. 자, 이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최종 합숙 테스트로 갈 23명의 합격자 명단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여러분 모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먼저 필드 플레이어 순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1위는 총 4명입니다. 공동 1위고요. 점수가 같습니다. 첫 번째 1위. 김민채. 김민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우와, 여자. 축하해. 축하해. 첫 번째. 너무 행복하죠? 세상만큼 땅만큼.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경기장 안에서의 태도.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나이. 자, 두 번째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1위는 이 사무엘. 축하합니다. 열심히 엽시다. 열심히 엽시다. 두 번째 1위는 이 사무엘 군이었습니다. 일단 사무엘이라는 친구는 진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진짜 괴물이야, 괴물. 자, 이어서 동률 1위 한국희.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네. 달려줄 건데 왜 이렇게 달려줄 건데. 23명 중에 3명이 단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보석 같은 느낌 들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동률 1위 최예준. 축하합니다. 저는 잘했어요. 저는 잘했어요. 네 번째 동률 1위 최예준 군입니다. 저 솔직히 1등 안 될 줄 알았는데 1등 불려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동률 1위 4명이 모두 단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동률 1위 4명을 이을 5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위 5위 이종화. 축하합니다. 힘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필드 플레이어 전체 순위 6위입니다. 6위는 안선현. 축하합니다. 여섯 번째 합격자입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6등으로 뽑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자, 이어서 7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축하합니다. 감사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동률 7위, 두 번째 7위입니다. 7위는 강창화. 강창화. 자, 이어서 세 번째 7위 발표하겠습니다. 김한아. 축하합니다. 하늘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했던 선수죠. 김한아 선수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7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번째 7위는 김유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동률 7위, 다섯 번째 7위를 발표하겠습니다. 7위는 김연우. 집에 가서 신이 나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자, 이제 11명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1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2위 안재민.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위는 안재민, 김은근에 이어서 세 번째 12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2위 정권. 축하합니다. 동률 15위 첫 번째 발표합니다. 첫 번째 15위 곽민서. 축하합니다. 15위 두 번째 선수입니다. 한승희. 축하합니다. 게임 메이커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줬던 한승희 선수. 세 번째 동률 15위 이시영. 축하합니다. 이시영 선수입니다. 자, 이제 3차 테스트 결과 남은 인원 단 3명입니다. 이 3명에 들어야 최종 골든 11으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2박 3일을 이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남은 3명 중에 동률 18위가 2명 있습니다. 총점 72점. 동률 18위, 첫 번째 18위 발표하겠습니다. 김윤성. 축하합니다. 제가 더 많이 했어요. 뭔가 좀 확 풀려. 아, 자,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이 선수들에게는 너무나도 바라는 일이죠. 이 명단 안에 드는 것. 네. 예. 자, 과연 이 두 명이 누가 될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8위. 곽동훈. 축하합니다.
지금 19명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9명을 제가 쭉 불렀고 이제 남은 선수들 중에 필드 플레이어 합격자는 단 한 명입니다. 최종 합숙 테스트로 갈 23명, 그중에 필드 플레이어가 20명입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한 개의 카드를 가져갈 그 주인공을 발표합니다. 자, 최종 테스트로 갈 마지막 멤버. 마지막 멤버는 박정호! 박정호! 축하합니다. 마지막 멤버입니다. 아, 다리 힘 풀렸어요. 정호야. 아, 정호 체격이 이렇게 건장한데. 마지막 축하합니다. 안 된 줄 알았어. 제가 마지막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고 막 가슴이 막 밖에 튀어나올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필드 플레이어 순위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골키퍼 부문 합격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총 3명이 합숙 테스트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엄청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아, 쟤만 뽑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골키퍼 부문 1위입니다. 1위는 강창희! 축하합니다. 축하해. 자, 이어서 골키퍼 부문 2위 발표합니다. 박정태! 아, 쟤네들은 합숙하구나 이 생각했어요, 제일 먼저. 되게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전체 23인의 멤버 중에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제 한 명만 부르면 제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끝이 납니다. 골키퍼 부문 마지막 합격자 3위는 정지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골키퍼 부문 합격자 정지훈 선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44명의 선수들 중 23명의 선수가 최종 합숙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여기에 뭐 선발된 선수든 그렇지 않은 선수든 정말 기량의 차이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뽑히지 않은 친구들이 진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더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차까지 올라온다고 너무 고생했고 너무 수고했고 일단 너무 고생했고 여기가 시작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너희들이 축구할 날이 앞으로 너무나 많이 남았고 오늘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같이 한 것도 되게 추억이 될 거고 앞으로 축구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팀에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고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너무 수고 많았어. 진짜 기량은 총이 안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 축구할 인생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래에 더 국가대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미안해. 그렇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언니 괜찮아? 언니 괜찮아? 미안해, 미안해. 잘했어, 언니 잘했어. 잘했어. 울지 마, 잠깐만. 눈물 나죠. 지금은 탈락한 선수들이 되게 아쉽고 뭐 눈물도 나고 그러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제 경험에 의해도 위기가 왔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이 내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탈락해서 되게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 친구들이 이 경험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고 저도 안타까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고 싶은데 벌써 6학년이 돼가지고 고생했어. 값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하고 왔으니까 나는 만족해. 이제 잘.